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저는 내면 리더십 코치 신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생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와 신경과민, 그리고 이름도 희한한 청각과민이라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직장생활 2, 3년 차였을 거예요. 저는 일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휴일도 없이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이리저리 고민을 하면서 문서 작성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심장이 말할 수 없이 쿵쾅쿵쾅거리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사지가 마비되는 느낌에 곧 죽겠구나 하는 공포와 엄청난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옆에 동료에게 부탁해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었죠. 이것저것 검사를 해봤는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극장에서, 길을 걷다가, 또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혹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고, 결국은 정신과에서 저는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은 일시적인 효과만 주었었습니다. 마음의 바다를 일시적으로는 잔잔하게 만들었는데 이내 반복적으로 급격한 폭풍과 몰아쳤죠. 결국 저는 휴직을 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저를 치유하고 다시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해준 건 다름 아닌 마음챙김이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인도와 미얀마 등으로 떠나서 마음챙김을 더 수련하고 지금은 마음챙김에 기반한 내면 리더십 코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꼽히고 있는 마음챙김과 함께하는 여행을 같이 떠나볼까요? 먼저 아주 짧은 1분 마음챙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 한번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네, 크게 들숨을 들이쉬고, 하고 길게 날숨을 내쉽니다. 다시 들이쉬고, 하고 몸을 이완하면서 길게 내쉽니다. 네, 이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몸에 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코끝에 앉았습니다. 나비가 앉아 있는 코끝의 느낌이 어떤가요?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자, 이제 나비가 다시 날아가서 이젠 배 위에 앉았습니다. 배 위에 앉아 있는 나비가 숨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자, 나비가 이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네, 무릎에 앉아 있는 그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나비가 뒤로 날아올라서 등에 앉았습니다. 등에 어딘가에 앉아 있는 그 부위의 느낌을 한번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이제 나비가 걸어서 올라갑니다. 걸어서 뒷목을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 정수리 끝에 나비가 앉아 있네요. 네, 정수리에 앉아 있는 그 느낌은 어떤지 한번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나비가 날아갔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온몸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다고요? 혹은 생각이 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러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제 천천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워크홀릭이었던 저 자신이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도 또 그러하듯이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스마트폰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SNS와 매스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멀티태스킹은 필수가 되었고, 또 전통 시대처럼 우리가 깊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건축에서 쓰이는 용어였어요.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정도를 뜻하는 용어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용어가 되었는데요. 그 의미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인간이라는 건물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어쩌면 무료하기 짝이 없는 삶, 혹은 의미가 사라진 삶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단기적이고 관리 가능한 스트레스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 흥미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목표 달성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성취의 기쁨도 줍니다. 서로 갈등이 있어야 더 깊은 관계가 될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는 몸의 질환과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심하게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TV를 보거나 혹은 유튜브 또 SNS를 하신다고요? 네,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난 후에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던가요? 더 피곤하지는 않던가요? SNS의 좋아요와 댓글로 더 스트레스가 쌓이신다고요? 네. 그럴 땐 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할 겁니다. 물론 가벼운 술자리는 몸을 이완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술로 해소하게 되면은 이게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도 해롭겠죠.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일부러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과도하게 일에 몰입하는 경우도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들 중 하나일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목표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일은 결국 탈진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죠. 네, 이 모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혹은 스트레스와 맞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여 삶의 자원으로 쓰는 것일까요? 네, 물론 후자일 겁니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개념인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면역력을 기르는 마음의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존 카바친 교수의 MBSR, 즉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입니다. MBSR을 비롯하여 마음챙김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수많은 연구자들과 치료사들에 의해 다양하게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1,500여 편의 뇌과학, 심리학, 경영학, 사회학 연구 논문이 양산될 정도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고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단순함과 창의성의 원천으로 바로 마음챙김을 꼽았습니다. 구글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마음챙김을 도입했습니다.
내면 검색이라는 이름, 구글에 딱 맞는 이름이죠. 네, 그 이름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정립하여서 이제는 전 세계 다른 기업에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을 비롯해서 국내외 다양한 기업에서도 마음챙김을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또그 효과를 검증해 가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자동 조종자에 있다고 합니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좌우되고 마음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동 조종자들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도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거의 기억, 또한 감정들, 혹은 정치적인 사상과 선입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가와 인정,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 등일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스트레스 인자, 즉 자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과 심리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즉, 자극이 오면 그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 것, 하는 것. 이것을 자동 반응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판기에서 불안이란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반응으로, 다 하기 싫어, 짜증나. 라는 이런 심리적인 반응이 나오거나, 혹은 버럭 화를 내거나, 가슴이 답답한 등의 생리적인 반응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를 마음 챙김에 반대되는 상태로서 마음 놓침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동 조종자들 피해서 스트레스 자극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위 가만히 멍때리기를 한다던가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늘 자동차 공회전 상태처럼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 없는 휴식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휘몰아치기 딱 좋은 조건을 만드는 행위이기도 하답니다. 왜일까요? 예, 포유류인 인간의 뇌는 우리를 상처 입히거나 위험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이를 증폭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위험이 닥쳤을 때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졸고 있는 사이에 우리 마음은 잘못하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졸지 말고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주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공회전을 멈추고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이렇게 마음의 운전대를 잘 붙잡고 있는 방법입니다. 존 카바친 교수는 마음챙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 현재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주어서 알아차리는 것.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지금 현재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주어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생각에서 몸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몸 챙김입니다. 우리의 몸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몸으로 인해 발생하고 몸이 경험하고 몸에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신의 통합적 인지 접근법에서는 몸을 정신과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몸에서 분비돼서 여러 정신적인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감정은 어디에 있나요? 예, 몸이 느껴야지 비로소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상도 결국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몸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려고 생각을 막 전환하려고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들고는 하지 않으셨나요?
네, 아는 것,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모든 자극을 받아들이는 매개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느끼는 것. 이것은 바로 몸입니다. 스트레스도 몸이 느끼고,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도 몸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시작하는 마음 챙김은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계속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닻을 내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몸의 특정 부분에 주의를 주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아주 고요해지진 않아도 적어도 휩쓸려서 떠내려가지는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사건이나 미래에 닥칠 힘든 일,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이것저것 생각으로 혼란스럽거나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의자에 닿아 있는 몸의 부위에 주의를 주어 보시겠어요? 그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딱딱하면 딱딱한 대로,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혹은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배에 주의를 줘봅니다. 그리고 한번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대로 느껴보시겠어요? 자, 이제 처음 상태와 비교해 보세요. 아마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은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어떻게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이 좀더 안정을 찾게 되는 걸까요? 그 원리는 우리의 뇌에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느끼면 공간 지각을 담당하는 우반구의 활동이 증가해서 생각과 언어를 담당하는 좌반구의 지나친 활동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좀더 들어가 볼까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주의를 주고, 네,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느낌에 이름을 붙이기. 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몸의 느낌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주어서 알아차리고, 그 느낌에 이름 붙이기. 네, 이렇게 단순합니다. 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요? 아마 알아차림이라는 게좀 생소하지 않나 싶은데요. 알아차림이 일종의 메타인지입니다. 생각이 그냥 인지작용이라면 알아차림은 생각까지를 포함해서 마음속으로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어째 더 어려워진 느낌인데요? 네, 말로는 어려우니까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먼저 여러분들 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발의 모양 혹은 발에 관한 기억. 발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발 사이즈 혹은 갖고 있는 신발들 혹은 걷거나 뛰는 운동 혹은 등산 등등등. 아마 이런 거를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발의 느낌이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발의 느낌에 주의를 줘봅니다. 약간 저린다고요? 혹은 따뜻하다? 혹은 축축하다? 바닷가 닿아 있는 느낌? 혹은 양말의 감촉?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럼 새끼발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네, 그 느낌이 어떤가요? 발가락 전부를 한번 위로 들어보면요. 네.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머리에 의한 간접적인 인식입니다. 예컨대 발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 않고 발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알아차림은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메타 인지입니다. 느낌과 생각까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과거나 미래의 것을 끌어온다면 알아차림은 언제나 현재의 순간에 계속 있게 되죠. 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지 말고 느끼세요. 이게 알아차림이고 마음챙김입니다. 자, 게임처럼 마음챙김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이제 주의를 좀더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주의를 이동하면서 그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네. 이번에 주위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주위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네, 지금 혹시 음료나 차나 커피를 마시고 계시다면 아주 천천히 마셔보면서 어떤 향이 있는지, 혹은 뜨거운지 차가운지, 혹은 컵에 닿는 느낌 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흡을 찾아보세요. 호흡이 드나드는 부위의 느낌을 느끼면서 이름을 붙여봅니다. 들숨, 날숨. 이렇게요. 네, 들숨, 날숨. 이렇게 천천히 하는 호흡은 우리의 교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네, 매일 10분 스트레스 관리법. 이렇게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요가와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말하듯이 규칙적인 운동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쾌감과 관련한 호르몬이 증대합니다. 특히 샌드백을 때리거나 혹은 호흡이 거칠어진 유산소 운동, 그리고 코어 운동은 우리 몸에 쌓인 분노, 좌절감, 불안 등의 감정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박적인 운동, 지나친 결과 중심적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하거나 탈진에 이르게 합니다. MBSR 프로그램에서는 요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에 알아차림을 더하는 겁니다.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네, 움직임에 따른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손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 지금부터 이 밑에서부터요.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네, 모두 쉽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아마도 바로 이렇게 올리셨을 겁니다. 그렇죠. 시작점과 목적지만을 우리는 주로 사고합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의 도달은 수많은 현재의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모여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손바닥이나 손끝에 주의를 두고 손을 올리는 과정의 변화들을 느끼고 알아차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요가와 스트레칭이 모두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서 회복 탄력성까지 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챙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춤 좋아하세요? 예, 저는 춤이야말로 인류가 원시 시대부터 개발하고 유지해온 가장 훌륭한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춤추는 동안에 우리는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 몸을 어떻게 움직일지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그동안의 몸에서 생겨나는 감정들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춤을 추면 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죠.
호흡은 우리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춤은 또한 우리 귀, 뇌이에 자리한 균형기관도 활성화합니다. 춤 테라피,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참여해 보세요. 저도 내면 리더십 코치 양성 과정에 춤 테라피 과정을 가져가고 있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한번 막춤을 춰보세요. 음악에 몸을 맡기고 발로 리듬을 밟고 또 상반신 한번 멜로디도 표현해 가면서 최대한 움직입니다. 다만 춤을 추면서도 몸에 주의를 주고 몸의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춤추세요. 네, 피트니스 센터의 댄스 과정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언어를 넘어서 서로 간의 소통을 증대시키고 또 외로움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탱고도 권해드립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저와 제 아내의 사진인데요. 눈을 감고 굉장히 명상에 빠진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연구에 의하면 탱고는 마음 챙김과 유사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줄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깊은 교감과 소통 증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몸을 먼저 챙기고 돌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바로 몸에 답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떻게 몸을 챙김으로써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